안녕하세요. 포마사 구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하나 커다란 걸 하나 머릿속에다가 타투 문신 하나 시켜야 돼. 문신 하나 딱 집어넣어야 돼. 그렇죠? 타투. 뭐냐면은 단위원을요. 멋지게 한번 그려볼까 해. 예술. 그죠? 예술. 단위원을 그려서 그냥 그리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샘 따라 잘 그리시고요. 이과생이라면 이제 단위원 정의했잖아.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x좌표와 y좌표 기울기, 그치? 코사인값, 사인값, 탄젠트값, 이것들에 관련된 단위원 한 개를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그쵸? 자, 삼각함수는 단위원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알겠어요? 단위원이 이해가 돼야지만이 어려운 문제도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일단 정의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앞쪽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요? 선생님 말 계속 무시하지 말고 무조건 믿고 이렇게 따라와. 정의 그대로 익혀놓고요. 지금 그리는 단위원을 머릿속에 녹아놔서 야, 사인 몇 도? 특수각이야. 그러면은 사인이건 코사인이건 탄젠트건 특수각에 걸렸어. 세타만 알면은 특수각이야. 그러면 샥샥샥샥 값들이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절대로 이과생의 자질이 없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과생으로서 앞으로 공부하는데 많은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알겠냐? 알겠죠? 그러니까 이과생은 무조건 오늘 지금 막 그리는 단위원과 특수각 걸려있는 요 단위원 정도, 특수각이 표현되어 있는 단위원 정도 머릿속에 모다 타투 해서요. 바로바로 삼각함수에 관련된 특수각의 값들을 우리가 입으로 토해낼 수 있어야겠다. 알겠죠? 갑시다. 아,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그쵸? 선생님도 여러분들은 뭐 이거 컴파스를 이용하든 자를 이용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쵸? 하여튼, 최대한 깔끔하게 하나 그려놓으시고요.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머릿속에다가, 뭐라고요? 타투요. 타투. 그쵸? 망했다, 이거. 그쵸? 뭐야, 이거. 요새 좀 원이 안 그려져요. 그렇죠? 이제 정상이 돼가는 것 같아. 그치? 은퇴할 때가 다가왔나? 봐요. 에이, 엉망이네 이것도. 그렇죠? 하여튼 뭐 단위원입니다. 그렇죠? 얘라 1, 1 마이너, 이게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자, 그래서요. 일단 단위원 그려놓고 잘 봐. 연습도 시킬게. 이번 내용 좀 길 거야. 알겠냐?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자, 몇 도선? 45도가 특수각이죠? 45도선.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그려놓고, 두르륵. 잡아놓고요. 이것도 45도에 관련된 선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걸 노란색을 기준선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 값이 2분의 얼마다? 루트 2에요. 이 값이 2분의 루트 2고요.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고요. 이걸 마해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이렇게 돼요. 자, 이것도는 45도와 관련된 45도. 이게 y컬 x, y컬 마이너스 x. 그쵸?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60도짜리 한번 그려볼게요. 60도짜리요. 자, 이렇게 해서 쉣. 요건 몇 도? 60도. 아, 잘 지나야 되는데. 60도. 잠이 덜 깼나? 드르륵 해서요. 슛. 아. 진짜. 슛. 도치하면 안 되는데, 이거. 됐어요. 이게 빨간색이 몇 도요? 이게 60도에서 60도. 그쵸? 60도짜리 특수가. 그래서 요 값은 이제 2분의 1이고요. 얘가 2분의 루트 2고, 루트 3이고. 요 값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요 값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요. 그쵸?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뭐요? 뭐냐면은 이제 30도짜리. 여기서 30, 동경 30도짜리. 쓱. 그리고. 드르륵. 그래서요. 또 쓱. 그려주면 이렇게 돼요. 그쵸? 그래서 30도짜리 여기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고요. 여기가 얼마야?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얼마입니까요? 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완성. 알겠죠? 자, 이게 뭐야? 반지름 1인 하얀색 단위원에다가요. 여러 개 지금 동경을요. 갖다 그려놓은 것 뿐이야. 그쵸? 그래서 동경 그려놓은 건데.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요. 원리를 알면 간단해요. 그쵸?
일단은 요 탄젠트 값까지 다 써놓고서 그 다음에 얘기하도록 할게. 봐요. 기울기 값은 요 45도, 이게 기울기 얼마예요? 요 45도 기울기 이게 1이에요. 1, 그렇죠? 얘가 1이면 요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기울기 좀 커졌죠? 이 커진 게 루트 3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얘는요, 얘는 루트 3분의 1이죠? 얘는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여러분들이 이미 다 외우고 있는 삼각비이기도 해요. 그죠? 왜냐면, 탄젠트 30도가 얼마? 항상 직각삼각형 어떻게 그리든 간에, 이게 30도니까 얘가 루트 3이고 이게 1에 해당하잖아. 길이의 비율이. 그쵸?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 맞잖아. 얘는요, 어, y x니까 당연히 길기는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어디를 얘기하더라도 항상 1일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게 하나 먹을 때 루트 3 올라가니까 길기는 루트 3 맞아요? 저기는 부호만 반대. 이렇게 해서. 자, 이 안에 이제 특수각에 관련된 모든 값들이 다 적혀져 있다. 알겠죠? 적혀져 있다. 연습 좀 해볼게. 연습하기 전에 일단 이걸 좀 이해하세요. 봐요. 노란색이 기준선이야. 자, 이해해야 된다. 노란색. 노란, 아,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잘 안 돼요. 그쵸? 자, 노란색, 이게 45도 선이 이게 X가 기준이다. 기준 알겠냐? 기준. 기준. 어? 그러면요. 빨간색, 이게 이렇게 쓰잖아요. 쓰면은, 쓰면 어떻게 쓰면 당연히 누구의 절대값이 줄어들어? 자, 아까 이게 기준선이다. 기준선의 값이요. 2분의 루트 2.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뭐 이런 2분의 루트 2야, 2분의 루트 2, 그쵸? 2분의 루트 2, 그쵸? 이 기준선. 자, 다시 한 번. 자, 기준선이 얼마? 기준선이 2분의 루트 2가 기준이야. 기준. 그래요? 코사인과 사인의 절대값이 같은 지점이다. 알겠죠? 됐냐? X좌표, Y좌표의 절대값이 같은 지점이라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 특수각이 정신 차리고 집중해라. 머리 굴려. 이 특수각이 섰어요. 그쵸? 서는 순간에 누가 줄어들어? X좌표의 절대값이 줄어들지? 쓰면은 x좌표의 절대값이 줄어들잖아. x좌표가 뭡니까? x좌표가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줄어드는 거야. 그렇죠? 알겠냐? 다시 한번. 쓰면은 잘 들어. 쓰면은 x좌표의 절대값이 줄어드는 거니까 코사인의 절대값은 줄어들고 누구는 늘어나니? 쓰면은요. y좌표의 절대값은 늘어나잖아. 원점에서 멀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x값 x좌표인 코사인 세타 값의 절대값은 줄어들어 봤자 얼마로 줄어드는 거야? 아, 2분의 루트 2가 기준이니까 줄어들어봤자 2분의 1, 줄어들어봤자 2분의 1. 일단 부호는 나중에 생각해. 절대값이 2분의 루트 2에서 x좌표 코사인 세타 값은 2분의 1로 줄어든다. 알겠냐? 줄어들어. 그죠? 네. 대신에 y좌표 값은 어떻게 돼요? 2분의 루트 2에서 더 커지겠죠? 커져봤자 2분의 루트 3이. 알겠냐? 아주 간단해.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외우기도 좋게 돼 있잖아. 그치? 알겠냐? 그러니까 기준선이 2분의 루트 2에서 어떻게 돼요? 각도가 섰어. 쓰면은요? 코사인 세타 값은 x좌표는 줄어들고 2분의 1로 y좌표 값, 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루트 3으로 늘어난다. 별거 없죠? 별거 없죠? 다시요. 기준선이 있는데, 동경이 있는데. 자, 이것이요. 자빠, 누워. 누우면 어떻게 해? 30도 기준선이 파란색이다. 그쵸? 자, 눕는 순간에 누구의 절대값은 늘어나요? 코사인이라고 하는 x좌표의 절대값은 늘어나죠. 그쵸? 늘어나면 얼마야? 늘어나면요? 얼마? 2분의 루트 3. 절대값만 봐. 2분의 루트 3. 그죠? 그죠? 다음에요. 누웠을 때 높이는 어떻게 해? 원래 2분의 루트 2 높이에서요. 절대값 이거에서 눕게 되면은 높이는 곧 사인이잖아. 그쵸? y좌표 사인이다. 사인의 절대값은 작아. 줄어들어. 알겠냐? 줄어들어. 원점에 다가가죠. 얼마로요? 2분의 1로 다가간다. 알겠어요? 이해 갔어요?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자, 이제 뭐 몇 개 한번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 계속 이어가지고 놀 거야. 이거 머릿속에 어떻게 해? 타투. 알겠어? 타투 해야 된다. 출발. 앞으로 세타만 잡히면요.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이 샥샥 나와야 돼. 세타가 만약에 특수각이야? 근데 그 값이 제대로 안 나온 학생들은요. 다 탈락. 알겠냐? 맨날 강의하고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이걸 머릿속에 안 집어넣잖아. 그럼 니들만 고생이야. 빨리빨리 집어넣으라고. 자연스럽게. 그쵸? 자, 얘기할게요. 자, 150도에 관한 이야기를 출발합시다. 150도. 그쵸? 150도. 150도 출발. 여기가 출발점이죠? 90도 갔어요. 90도부터 몇 도 더 가야 되는 거야? 60도. 뚱뚱뚱. 알겠냐? 어? 60도. 잡혔죠? 동기 형 잡혔죠? 잡혔어요? 아직 그림 봐도 좋아. 근데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잡혔죠? 잡힌 놈에. 자, 사인 150도에 얼마? 읽어. 2분의 1. 코사인 150도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죠? 탄젠트 150도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나는 지금 이렇게 안 보고 막 떠들잖아. 너희들이 내 수준이 돼야 된다고. 이게 안 되면 다음부터 되게 힘들어져. 알겠냐? 뭐라든 간에 힘들어. 알겠냐? 어?
뭐라든 간에 다 그냥 망하는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이 무조건 얘기했죠. 수학이 안 되면 중학수학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알겠냐? 중학수학도 다시 해야 돼. 이건 뭐 고3이건 재수생이건 삼수생이건 오수생 상관없어. 수학이 안 되면 무조건 중학수학부터 다시 하세요. 알겠어요? 그렇죠? 삼각함수가 안 되잖아. 어디서부터? 중학교 있던 삼각기부터 이거를 다시 집어넣지 않으면 삼각함수는 여전히 힘듭니다. 수험 기간만 힘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아, 끝나겠구만. 그렇죠? 대학을 좋은 데 못 가겠지. 그렇지? 알겠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 자, 150 다시 한 번이야. 90도에다가 60도 뚱뚱뚱. 이 항상 30도, 45도, 60도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뚱뚱뚱. 요게 150도짜리 동경이잖아. 그렇죠? 동경만 잡히면 이제 읽으면 돼. 사인 150도는 얼마야? 2분의 1. 코사인 150도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알겠어요? 탄젠트 150도는 얼마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됐어. 됐어요? 다시 한번 연습. 연습. 아, 이번에 210도가 210도요? 그죠? 자, 210도. 210도에 관련된 사인이건 코사인이건 탄젠트건 무조건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냐? 이해 갔죠? 자, 210도 동경은요? 180도 간 다음에, 그죠? 180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30도 뚱! 됐습니까? 잡혔지? 누워있잖아. 누워있잖아. 그죠? 사인 읽어봐. 사인 210도. 사인 210도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됐어요? 코사인 210도? 여전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탄젠트 210도 얼마입니까? 아, 루트 3분의 1. 다시 한번 이거 보고 봐요. 머릿속에서 튀어나와야 돼. 응, 돌린 다음에 얼마? 볼까? 여기서 또 210도는 180도, 30도 뚱?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누워있다고 할게. 알겠어? 누워있는 거야. 그죠? 누워있는 거야. 코사인 210도 얼마입니까? 읽어.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누워있은 건 당연히 여기서부터 X값은 절대값이 증가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부호는 당연히 이쪽에 있는 거니까 음수지 뭐, 그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맞아요? 됐어요. 다음에 사인 210도는 얼마입니까? 사인 210도 있잖아. 그쵸? 그래요? 당연히 누워있으니까 사인 값은 줄어들겠죠. 그쵸? 줄어들었잖아. 2분의 1인데 당연히 아래 있잖아. 3, 4분면 마이너스 2분의 1. 됐어요? 기울기요. 이거 기울기 얼마입니까? 샷. 네, 루트 3분의 1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지. 됐어요. 하나 더. 계속 연습이다. 연습. 이번에 몇 도 잡아볼까요? 300? 선생님이요? 315도. 315도. 자, 315도. 90도, 180도, 270도까지 간 다음에 45도 띵띵. 알겠습니까? 아, 어깨 아파요. 어깨 왜 아프지? 다시 한번. 90도, 180도, 270도, 45도 띵띵. 됐습니까? 여기. 그쵸? 여기. 봤어요? 아, 아까 얘기했던 기준에 걸렸네. 그치? 45도 라인. 그쵸? 읽어봐. 코사인 315도 얼마입니까? 예. 네, 2분의 루트 2. 사인 310도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다음에요. 기울기 얼마?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1. 왜? 요기에 걸린 거거든. 요기 걸린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코사인 값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2. 사인 315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탄젠트 값 얼마다? 마이너스 1. 됐어요? 요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된다 이거야. 그쵸? 알겠냐? 이걸 무조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죠? 여기까지도 얘기해 줄게요. 요건 길이가 0짜리고요. 탄젠트 요거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라인에 걸리면 탄젠트 값은 없는 거야. 왜? 이 라인 걸리면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X의 증가량이 0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의가 되지 않아. 알겠냐? 따라서 90도 라인, 270도 라인, 이 라인에서는요. 즉 Y축 선상에서는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다. 그죠? 여기 걸리면 다 기울기는 0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180도 어떻게 180도 180도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으니까 이 좌표가 얼마 떠들어봐. 180도 마이너스 콤마 0이죠. 자, 사인 180도 얼마입니까? 0이 알겠냐? 사인 180도 교점에 y좌표야 0이죠. 그렇죠? 여기 있잖아. 0. 그래요? 다음에요. 코사인 180도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 탄젠트 180도 얼마입니까? 그냥 0일 따름이다. 알겠죠? 됐어요? 270도. 여기요. 야. 코사인 270도 얼마입니까? 이거는요. 0, 마이너스 1이죠? 코사인 270도 얼마입니까? 0이에요. 270도 여기가 지금 동경은 이게 되겠고 여기에 걸린 거거든. 이때 단위형과 동경이 좀 x좌표. 코사인 270도 얼마다? 0이다. 0. 알겠어요? 알겠냐? 다음에요. 사인 270도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 됐어요? 기울기 탄젠트 270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 됐어요? 자, 음수 하나만 더 해보고 마무리 짓게요. 음수. 마이너스 120도. 마이너스 120도는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출발합니다.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90도 가고 30도 더 가고 이게 바로 마이너스 120도짜리 동경이 알겠냐? 됐어.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잡혔으면 이제요 줄이록 나와야 돼. 자, 사인 마이너스 120도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코사인 마이너스 120도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 마이너스 120도는 얼마입니까? 이 기울기 얼마입니까? 루트 3. 이렇게 머릿속에서 응응 나와줘야 된다.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 단위를 반드시 머릿속에다 타투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플러스 얼마건 마이너스 얼마건 하나 더 해볼까? 무서워할 건 없어요. 몇 도 할까요? 이 정도 할까요? 몇 도 하냐면은 이거 할게요. 자, 480도짜리요. 그죠? 480도. 480도면은요 어떻게 돼요? 360도는 한 바퀴 돈 거지. 그냥 알겠냐? 그럼 이게 사실 몇 도랑 같은 거야? 120도랑 똑같은 놈입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120도 어디요? 여기잖아요. 그쵸? 읽어봐. 사인 480도 얼마입니까? 읽어. 읽잖아. 2분의 루트 3. 그죠? Y좌표. 코사인 480도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 480도 얼마입니까? 이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냥 샥샥 나가야 돼. 알겠어요? 자,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이제 이런 각도를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쵸? 그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 계속. 알겠습니까? 계속 연습. 자, 4분의 3파이 라디안. 4분의 3파이 각도야. 4분의 3파이. 4분의 파이가 45도죠? 3배 해주면 얼마야? 135도짜리다. 따라서 90도, 135도. 이게 지금 요 각이 4분의 3파이 라디안. 알겠냐? 알겠죠? 4분의 파이 라디안 45도. 3배 해주면 알겠냐? 처음엔 낯설지. 낯서니까는 어려운 거야. 알겠냐? 어? 선생님도 낯서니까는 얼굴이 이상해 보이지만 자꾸 보면은요? 익숙해지면 뭐 그냥 편해지잖아. 그래요? 원래 낯설면은 무섭고 그런 거야. 그래요? 무지가 공포의 출발점입니다. 무식하면은요 공포스러워. 알겠어요? 어? 아, 다시 머릿속에 넣어야 돼 이거 타투. 어? 내가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 나중에 넣어야지. 안 돼. 지금 넣어. 알겠냐? 당장 넣어. 이거 끊고 나서요 머릿속에 집어넣고 혼자서 갖고 놀아. 혼자서 특수가 몇 개 써놓고요 특수학 잡은 다음에 그러면 사인 코사인 얼마 탄젠트 얼마 혼자서 막 얘기가 떠든 다음에 그림 보고 확인하고 자꾸 반복해서 해봐야 돼. 머릿속이 자꾸 돌려봐야 돼. 그쵸? 그래야 머리가 좋아져. 다시요. 몇이었죠? 머리가 안 좋아졌어. 4분의 3파이 라디 얼마입니까? 135도. 알겠어요? 135도 잡혔을 때 이제 이거 동영만 잡혀 끝난 거죠. 사인 4분의 3파이 라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코사인 4분의 3파이 라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죠? 탄젠트 4분의 3파이 라디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발음 힘들어. 하여튼 갖고 연습하시라고. 알겠냐?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 알겠어요? 이 안에 다 있다. 이 안에 다 있어. 그쵸? 됐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상관수의 정의와 이제 기본적인 특수화까지 우리가 상관수를 크게 잘 그려봤어요. 다시 한번 또 정리해볼게.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세타가 만약에 세타가 딱 이렇게 정의됐잖아. 세타가 그러면 특히 항상 약방의 감초 이거는 알고 있죠? 얘기했었고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요 코사인분의 사인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자 부호 얘기합니다. 부 아까 선생님이 여기까지 또 기억나나 리뷰 복습 항상 세타가 결정되면 이 두 개의 식이 늘 따라다니니까 또 역수꼴이 있는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까지 여섯 개 중에서 하나만 알면은요 어떻게 돼요? 이 두 개의 식 그 다음에 역수관계 식 세 개가 더 있잖아. 다섯 개의 식이 항상 있는 거야. 각각 역수관계식 3개에다가 4개, 5개. 근데 세타 관련된 어떤 하나의 삼각비만 안다면 나머지 것도 쭈룩 다 할 수 있다라고 아까 설명했었죠. 그렇죠? 근데 모는요. 부호는 아직 우리가 부호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호를 결정하러 갑니다. 봐요. 이거 뭐 얼싸 안고 막 하는데 그렇죠? 뭘 얼싸나? 여기서 얼싸는 게 없다. 뭘 얼싸나? 야. 부호다. 일사분면에서 걸렸어요. 동경 일사분면에 있다고 치자. 일사분면에 걸렸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1사분면 위에 있는 원 위에 있는 x좌표 양이야 음이야? 아 1사분면 x좌표 당연히 양이죠. 1사분면 y좌표도 당연히 양이죠. 길이도 양이잖아. 양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all 사인이건 코사인이건 탄젠트 뭉찬다다 플러스다 이거야. 알겠냐? 2사분면은요 당연히 교점에 걸렸어요. x좌표는 양이야 음이야? 당연히 음이잖아. 젠장 2사분면에 그렇죠? 높이가 사인이죠. 사인은 양이야. 기울기는 지금 봐. 이게 다 마이너스 꼬라박고 있잖아. 꼬라박으니까 기울기 음이야. 기울기도 음이고 x좌표인 코사인 값도 음이고 y좌표인 사인 값만 양이잖아요. 당연히 2, 3분면에서는요 사인만 양이죠. 그죠? 사인만 양이야. 3, 4분면 누구만 양이죠? x좌표도 음이고 코사인도 음 y좌표도 음 사인도 음 기울기 누구?
탄젠트만 양이야. 탄젠트만 양이야. 탄젠트만. 그죠? 사사분면은요. 사사분면은요. 예. 길이도 음이고 y좌표도 음인데. 근데 x좌표만 양이죠. 그렇죠? 누구만 양이야? 코사인만 양이야. 그래서 이게 자, 1사분면 걸렸어. 모든 삼각함수, 삼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든 삼각피까지 다 양이다. 2사분면은 y좌표 사인. 당연히 사인만 양이고 3사분면 탄젠트만 양이고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이다 해서요. 얼싸 안고 막 얼싸 탄고 막 외우고 있는데 외우면 안 되고 그냥 끝났어. 왜요? 아니 걸렸으면 야, 얘는 다 플러스죠. x좌표에서 기울기. 얘는요. 누구만 플러스야? 2사분면에서는요. 2사분면은 y좌표만 플러스잖아. y좌표가 뭔데? 사인이잖아. 사인만 플러스. 3사분면은요. 누구만 플러스야? x좌표 y좌표 다 음음이고 기울기, 탄젠트, 기울기만 플러스야. 당연한 얘기입니다. 외울 게 없어요. 4사분면은요. 4사분면은 당연히 누구만 플러스야? 당연히 x좌표인 코사인만 플러스죠. x좌표인 코사인만 플러스죠. 그렇죠?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시 써볼게. 사인 매우 중요하단다. 코사인, 탄젠트, 자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가 있다면 자 이 중에서 하나의 어떤 삼각피의 값을 안다는 얘기는 뭐 역수 뭐 누구라든 상관이 없어요. 요 식 두 개와 그 다음에 보니까 역수관계에 의하여 나머지 것들에 관한 삼각비의 절대값들은 다 알 수 있다 이거지. 그치? 삼각비의 절대값들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부호는요. 부호는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부호는 세타가 과연 몇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됩니다. 몇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그래서요. 사인과 코신커트는 어디야? 1사분면이나 몇 사분면? 2사분면에 있으면 왜요? 항상 얘는 y좌표니까 y좌표의 역수니까 y좌표는 어디가 플러스예요?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y좌표는 플러스죠? 그죠? 그러니까 사인은 그때만 플러스인 거야. 얘가 3사분면, 4사분면에 걸리잖아 세타가?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인 거지. 절대값 알아놓고 크기 알아놓고 부호는 맨 마지막에 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코사인 계열은요? 코사인 당연히 x좌표가 언제 플러스냐? 1사분면과 4사분면에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세타가 1사분면과 4사분면에 걸린 새끼면은 그 값은 플러스니까 끝난 거고 요 세타가 만약에 2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이해 갔죠? 얘는요 기울기 계열이죠. 탄젠트와 코탄젠트 맞아요? 기울기는 어디가 플러스야? 1사분면과 3사분면이 플러스고요 2사분면과 4사분면이 마이너스니까 세타 보고 부호를 나중에 결정해주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 이해 갔어 선생님? 세타가 어디 걸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부호를 결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겠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다 붙여줘야 되겠어?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그치? 어디 걸릴지 그쵸? 쌤 말 이해 가요? 이해가? 일단 여기까지 일단라. 자 지금 뭐 설명한 거야? 이번 강의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단위원 제대로 그려놓고 특수각에 걸렸을 때에 우리가 바로 이제 코사인값, 사인값, 탄젠트값을 다 말할 수 있어야 되겠냐? 거기에 덧붙여서 기본적인 공식에 예?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게 절대값까지 하나만 알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를 알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절대값까지는. 그럼 부호는 어떻게 할 건데? 부호는 당연히 어떻게? 모든 게 플러스. 여기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 3사분면은 누구만? 탄젠트만 플러스. 4사분면은 x좌표인 코사인만 플러스. 암기하지 마시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정의가 그러니까. 자, 좀만 더 가고 끝낼게요. 봐요. 여기에서 이제 이과생이니까 이게 아니다. 여기에서요. 여기서 식을 좀 더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식. 자, 보세요. 얘는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인데, 이 양변 선생님이요,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볼게. 코사인 제곱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요, 탄젠트 제곱이 되겠고요. 코사인 제곱 나눠주면 얼마? 1이 되겠고. 코사인 제곱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요? 코사인 분의 1은요, 시컨트죠?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 해서요. 아, 이 약방의 감초처럼 탄젠트와 시컨트는 아, 약방의 감초는 아니다. 이거 탄젠트와 시컨트는 친구, 알겠어요? 앞으로. 탄젠트와 시컨트는요, 시컨트는 공식에서 친구처럼 자주 등장하게 돼 있어. 그쵸? 그리고 이 공식도 이과생이니까 당연히 알아둡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 식에다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눈 것 뿐이 알겠냐? 근데 알아둬야 돼. 자, 저 식에서요, 양변을 이제 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은요, 사인 제곱 나눠주면 1 되겠죠? 사인 제곱 나눠주면 사인분의 코사인은 이거 코사인분의 사인 탄젠트 역수잖아. 역수 어떻게 해요? 코 탄젠트 제곱 세타. 그쵸? 지금 사인 제곱 나누고 있죠? 사인분의 얼마? 코시컨트죠? 사인의 역수요. 이렇게요. 요것도 역시 예? 이과생이 알아둬야 할 공식이다. 알겠죠? 따라서
요 기본시에서 파생된 양변을 요 기본시에 코사인증으로 나누면 이거, 양변을 사인증으로 나누면 이게 파생되니까 이제 외워야겠죠?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얼마다? 시컨트 제곱이다. 그치? 됐어요. 다음에요.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은 어떻게 해요? 코시컨트 제곱이다. 또 얘랑 얘랑은 친구처럼요. 나중에 미적 가서 같이 움직여. 알겠냐? 그러니까 이 공식도 익혀두시고 뭐 이 정도까지. 됐어요? 자, 정리. 정리. 힘들다. 야, 단위원 너무 중요합니다. 단위원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일단 정의대로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x좌표가 코사인 세타, y좌표가 사인 세타,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 안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단위원 크게 그려놓고 선생님처럼 기준선 45도선 그려놓고 45도 쓰면은 60도 라인, 누우면 30도 라인. 알겠냐? 그러면 쓰게 되면은요 당연히 y좌표 절대값이 커져, 사인 절대값이 커지는 거야. 쓰면은 누굴 기준으로? 45도의 2분의 루트 2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요 부호는 당연히 읽어주면 돼. 알겠냐? 읽어주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일단 2분의 루트 2 기준선을 바탕으로 해서 기울기 1짜리 마이너스 1짜리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쓰면은 x좌표인 코사인의 절대값이 줄어들어봤자 2분의 1이야.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알겠냐? 다음에 쓰면은요 y좌표 사인값들은 커져. 얼마로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됐습니까? 커져봤자 2분의 루트 3, 작아지면 2분의 1. 됐어요? 누우면은요? 누우면은 이번엔 코사인값 x좌표가 늘어나죠. 2분의 루트 3 플러스고 당연히 이쪽 걸리면 마이너스고. 알겠냐? 다음 누우면은요 사인값이 줄어들어. 얼마? 2분의 1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처음엔 잘 안돼. 처음엔 잘 안되지. 당연히 처음부터 잘하면 뭐하러 배워 젠장. 그쵸? 그러니까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속 반복 연습한다. 이 강의 끊어놓고 특수각 막 적어놔. 플러스 마이너스 막 적어놔. 그다음에 머릿속에 자꾸 돌려 타투하고 돌려서 동영 잡은 다음에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 계속 입으로 떠들어라. 이번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